자, 이번에는 여기 LY를 빼고요. bseemed가 아니라 seem. 자, 여기서 어플라이는 자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어플라이는 타동, 원래는 타동사. 지원하다 하면은 이게 자동사고 적용하다는 타동사인데 여기서는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타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는 거야. 이럴 때는 수동 느낌 해석이 됩니다.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접속사 뒤에 ing가 나오면서 이거는 접속사 분사구문. 접속사는 그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ing나 pp로 접속사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short of는 수거고요.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without의 의미랑 같은 거여서 without ripping the fabric. 천을 찢는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from it은 당연히 전명구고 you 동사 여기가 목적어야. water 더 많은 물을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seem은 2형식 감각동사예요. 자, 1형식하고 2형식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수 없습니다. 수동태는 3형식, 3, 4, 5형식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보절 도치라고 하는 건데요.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 명사, 동사도 올수 있어요. 가 오고, as, 주어, 그러니까 as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근데 만약에 동사일 경우에는 조동사가 대신 나오고. 그래서 양보절이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아마도 비록,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씀 동사가 2형식 감각 동사라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얘가 주어야. 그러면 2형식이니까 이 뒤에는 주격 보어 형용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양보절 도치여서 주격 보어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온 거예요. At first glance는 부사 전명구 부사구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